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한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본다면 3대 지수가 모두 1%대로 급락하면서 최근 4개월 만에 가장 안 좋은 성적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번 주는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되는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주목을 해야겠습니다. 여기에 미 대선 후보 간의 2차 TV 토론, 또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 여부가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인데요. 이번 한 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대응 전략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주말 사이 어떤 이슈들이 나왔는지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강동석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강동석입니다. 글로벌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뉴욕 증시가 또다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가장도 나온 지난 8월 유로존 산업 생산이 예상 외로 반등세를 보이면서 경기 둔화 우려를 줄여줬고 미국에서 발표된 JP모건의 3분기 실적은 매출이나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호조세를 보이면서 시장 심리를 안정시켰습니다. IMF 총재가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선진국 경기 성장세가 정체돼 있다며 글로벌 경제는 실업률을 낮춰줄 만큼 충분히 강하지 못하다고 지적하는 것이 부담이 됐습니다. 또 웰스파고는 3분기 이익이 시장 예상을 소폭 넘어서긴 했지만 매출액이 예상보다 부진하며 시장이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업종별로 등락이 엇갈린 가운데 금융주가 약한 반면 기술주는 오랜만에 반등했습니다. S&P500과 나스닥 지수는 각각 0.3%, 0.17% 하락한 반면 다우지수는 0.02%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하루 만에 반락하면서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총재의 우울한 경제 전망과 중국의 신규 대출이 예상보다 줄어든 점이 하락세를 부채질했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향상된 미국 소비자 심리는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라가르드 총재는 이날 일본에서 IMF 총회 직전 기자회견을 갖고 글로벌 경제 성장세가 충분하지 않다며 미국과 유럽의 불확실성을 우려했습니다. 중국의 경우 지난달 신규 대출 규모가 시장 전망치보다 훨씬 밑돌았습니다. 영국은 0.62%, 프랑스는 0.72%, 독일은 0.68% 하락했습니다. 지난 8월 유로존 산업 생산이 예상을 뒤집고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유로존 통계당국은 유로존 17개 회원국들의 산업 생산이 8월 중 전월 대비 0.6%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0.4% 감소를 뒤엎은 결과입니다. 다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2.9% 감소해 7월에 2.8%에 이어 두 달째 위축세를 보였습니다.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산업 생산이 0.4% 줄어든 반면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각각 1.5%, 1.7% 증가를 기록하며 이 같은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스페인 산업 생산도 1.3% 증가했고 그리스 역시 2.5% 반등했습니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가 지난 3분기에 이익과 매출 모두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JP모건은 지난 3분기 중 주당 이익이 $1.40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02보다 크게 높은 기록입니다. 총 순이익도 57억 1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에 42억 6천만 달러보다 무려 34%나 늘었습니다. 아울러 같은 기간 매출액도 258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에 243억 7천만 달러는 물론 시장 예상치인 245억 3천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JP모건은 3분기 준 방외 파생 상품에 투자했다가 58억 달러에 달하는 기록적인 손실을 냈지만 주택 모기지 수요 증가와 시장 안정에 따른 트레이딩 수익 증가로 이를 대부분 상쇄했습니다. JP모건 측은 크레딧 추세가 완만하게 개선돼 있고 주택시장 회복은 눈앞에 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내 4위 은행인 웰스파고가 지난 3분기에 시장 예상을 소폭 상회하는 이익을 냈지만 매출액은 기대에 다소 못 미쳤습니다. 웰스파고는 지난 3분기에 순이익이 주당 88센트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에 72센트보다 22% 높아진 것은 물론이고 시장 예상치인 87센트를 소폭 상회하는 것입니다. 모기지 대출 확대가 이익 개선을 이끌었습니다. 실제 3분기에 1,390억 달러어치의 모기지 대출을 지급해 지난 2분기에 1,310억 달러보다 늘었습니다. 다만 매출액은 전년 동기에 196억 3천만 달러를 상회한 212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시장 예상치인 214억 7천만 달러에는 다소 못 미쳤습니다. 미국의 10월 소비 심리 지수가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시간 대학 톰슨 로이터는 10월 소비 심리 지수 예비치가 83.1로
지난 2007년 9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소비심리지수 예비치는 지난 9월 확정치 78.3에 비해 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소비심리지수는 지난 8월부터 오르기 시작해 8월 소비심리지수도 직전달에 비해 2포인트, 9월 소비심리지수는 직전달에 비해 4포인트 각각 상승했습니다. 마켓워치가 조사한 결과 전문가들은 미시간 대학의 10월 소비심리지수 예비치가 78로 8월 확정치에 비해 소폭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시간 대학의 10월 소비심리율 예비치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기대지수는 10월에 79.5로 지난 9월 73.5에 비해 대폭 상승했고 현재 경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진단도 88.6으로 지난 9월 85.7에 비해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글로벌 핫이슈 인벡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중국 소식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중국의 9월 무역수지 흑자가 전달에 비해 확대가 됐습니다. 이 해외 수요 증가로 수출과 수입이 개선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호조세가 지속되기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도 많은 것 같습니다. 중국의 9월 무역수지 흑자 내용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9월 수치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네. 흐름이었는데요. 예상보다는 호조권의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증시에도 이 내용이 이제 보도가 되면서 이번 주 나올 중국의 GDP 경제 성장률 3분기 수치에도 관심이 쏠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7월과 8월 중국의 수출 증가율은 각각 1%와 2.7%로 예상치보다 크게 하회하는 부진을 보였지만 이번 9월 수출은 9.9%, 약 10% 가까운 수치로 나타나면서 1,863억 5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중국의 세관인 해관총서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수출은 1,863억 5천만 달러, 수입은 1,586억 8천만 달러로 흑자 규모는 276억 7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는 8월 무역 흑자인 266억 6천만 달러도 상회하는 수치고요. 아무래도 9월 말이 분기 말이라는 점, 그다음에 7월과 8월에 수출의 증가율이 부진했다는 점, 이런 점이 이렇게 밀어내기식의 수출 증가율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현재 비평가들은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의 8, 9월 수치가 눈에 띄는 현재 호조권의 여세로 가져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10월에 무역수지 흑자폭을 조금 더 봐야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서 위안화는 달러 대비 강세 기조로 지난 주말에 마감을 했고요. 11월 8일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롭게 들어설 차기 지도부에는 다소 희소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 주 미국 증시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대기업들의 3분기의 실적입니다. 여기에 미 대선 두 후보 간의 2차 TV 토론도 관심거리가 될 텐데요. 이번 주 주요 이벤트와 함께 살펴봐야 할 지표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실적은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고요. 네. 유럽 쪽의 일정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제 그리스 해법이 가장 중요한 그런 흐름인데요. 18일과 19일 양일간에 걸쳐서 EU 정상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현재 트로이카 실사단의 세부 긴축안을 이 정상회담 전에 마무리 지으라고 지난주에 최종 그리스에 통보를 한 만큼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보고서가 나올 수 있을지가 현재 관심의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인 21일에는 스페인의 지방선거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또한 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주에 알코아를 중심으로 지난 주말 JP모건과 웰스파고의 흐름까지 그 실적 발표가 이어졌는데요. 이번 주에도 15일에는 시티그룹이 실적을 발표하고 16일 골드만삭스, 17일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 밖에도 존슨앤존슨, 코카콜라, 인텔, IBM 등 굵직한 IT 기업들의 내용들도 16일에 예정이 돼 있고요. 펩시와 이베이가 17일 날, 그다음에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18일, 그다음에 제럴 일렉트릭이 19일 날 예상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3분기 GDP 경제 성장률 수치가 18일 날 발표가 되는데요. 현재 예상치로는 7.4%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4분기 때 7.6% 이상을 맞춰서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 7.5%를 달성한다는 것이 현재 중국의 보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16일 날 뉴욕의 호프스트라다 유니버시티에서 롬니 후보와 오바마 대통령의 2차 TV 토론이 있는데요. 1차 대선 그 TV 토론 후 롬니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폭 현재 상승한 분위기로 봐서 오바마 대통령이 2차 토론에서 승기를 잡지 않으면 밀릴 수 있다는 아주 절박한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는 점, 토론이 아주 매우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도 정말 다양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좀 실적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 좀 대부분 기업들이 예상치에 부합하는 성적을 거두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가 좀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한 두세 가지로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먼저 알코아의 실적은 예상치를 맞췄는데요. 네. 그 다음날 주가에 떨어지는 진폭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지난 주말에 JP모건과 웰스파고의 주가도 예상치 정도를 맞추거나 소폭 하회를 했지만 주가는 JP모건이 1%, 웰스파고도 2.6%나 하락을 했는데요. JP모건은 7억 달러에 달하는 소송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웰스파고는 순이자 마진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하락되고 있다는 점, 이런 악재에 민감한 부분이 최근 뉴욕 증시의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가장 현재 중요한 부분은 애플의 주가가 부진함을 현재 만회하지 못하면서 실적 시즌에서 버팀목 역할을 현재 못하는 부분인데요. 특히 대만 팍스콘의 중국 현지 공장이 재차 파업에 들어가면서 최근 아이폰5에 대한 불만이 속속 터져나오는 것도 주가가 힘을 못 쓰는 그런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아이폰5의 내구성 문제에 있어서 작은 충격에도 스크래치나 외형 손실이 나타나는 등 최근 좋은 법원의 판결도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주는 등 이런 내외부적인 악재가 분위기상 실적 시즌의 내용을 좀 돌이킬 수 있는 버팀목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악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범유럽 은행 감독기구가 내년 안에 출범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 배경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OMT 프로그램에 너무 열정하다 보니까 네. 은행 동맹이나 은행 감독기구의 내년 출범 이런 쪽에 이제 신경을 아무래도 다소간 좀 열버진 그런 흐름인데요. 지난 주말에 드라기 총재가 내년 초에 ECB 내 현재 은행 감독기구의 출범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독일이 특히 이제 이런 부분에서 회원국의 중지를 모아야 된다는 다소 소극적 입장을 가져가고 있고요. 프랑스가 은행 동맹의 적극적인 추진을 현재 기치를 내고 있지만 드라기 총재도 회원국의 내용이 속도를 내지 못할 것으로 현재 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은행 감독기구의 출범은 내년도 중반까지만 되더라도 현재 빠른 행보를 가져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6천여 은행이냐 아니면 대형 은행 일부 은행의 은행 감독권만을 넘길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독일과 프랑스 회원국의 입장 정리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침몰하고 있는 일본 반도체 업체를 구하기 위해서 결국 일본 정부가 나섰다고 합니다.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 최대 비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를 공동 인수하기로 결정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엘피다 메모리가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인수된 이후 네. 그 일본의 그 반도체의 자산이 속속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에 일본 정부가 위기를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총 2천억 엔으로 현재 가닥을 잡고 있는데요. 일본의 정부가 르네사스 반도체에 1,500억 엔을 투입하여 국유 자산을 투입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머지 500억 엔은 일본의 파나소닉이나 혼다, 도요타 등 10개 기업이 이를 객출해서 부분적으로 투입하는 이런 쪽의 컨소시엄을 현재 진행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미국의 KKR 등 투자 펀드가 이 르네사스 반도체의 매각을 해외 쪽에 타진을 해왔지만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들의 그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 이런 점을 현재 중시하는 나머지 이런 그 국유화 기업의 내용으로 일부 지분 투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들 자세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인벡셀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에 따른 국내 증시 영향과 함께 전일장 이슈들 자세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신영증권 영등포 지점의 윤경수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먼저 글로벌 증시 마감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단 유럽 증시는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뉴욕 증시 장중에 상승 반전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만 결국 혼조세로 끝이 났죠. 윤경수 차장님,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마감 상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유럽 증시는 좀 하락을 했고 뉴욕 증시도 다우지수를 제외한 나머지 지수 역시 둘 다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2주 연속 2%대 이상 하락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다우지수가 전일 대비 0.02%, 2.46포인트 오른 13,328.85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5.3포인트 하락한 3,044.11, S&P 500 지수 역시도 4.25포인트 하락한 1,428.59로 하락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IMF 총재의 발언에 좀 나쁜 영향을 미치면서 주가가 하락을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하지만 그중에는 좀 호재도 좀 있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80을 넘어섰죠. 기준치, 예상치보다는 좀 웃돌면서 상승폭을 키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소비 심리지수가 상승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소비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소비가 늘어난다면 주가는 그리고 경기는 조금씩 조금씩 회복세를 이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지난주에도 발표한 베이지북 에 따르면 미국의 소비가 우상향 조금씩 조금씩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베이지북은 뭐냐면 책인데요. 책 발간하는 네. 중앙은행이 발간하는 책인데
책 표지가 베이지색이라서 베이지북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합니다. 그 전에는 빨강색이라서 레드북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베이지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 베이지북을 통해서 나온 정책들은 그래도 주가에 좀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전체적으로 주가가 좀 뭐 횡보세를 보이긴 있지만 소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이런 부분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지켜봐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유럽 증시는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경기 우려 때문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IMF 총재의 발언 때문이었죠. 그래서 유럽 증시 0.6에서 1.2% 정도 하락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감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좀 간밤 여러 호재에도 불구하고 한번 위축 때 투자 심리가 쉽게 회복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로 전문위원님, 이런 재료들이 오늘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를 한번 분석해보면요. 네. 일단은 그만큼 지금 3분기에 대한 실적 전망치 자체를 대부분 다 낮춰놨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의 어닝 시즌이 기록이 좀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JP모건을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실적 호조세가 나타났다는 말이 있었죠. 하지만 다른 여타의 다른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더 악화되는 모습도 나타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은 미국 시장도 그렇고요. 개별적 흐름이 조금씩 나타나는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감과분 마감을 하긴 했지만요. 그런 모습 자체가 지금은 큰 반등을 주기는 어려웠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대신 코스닥은 여전히 랠리를 지속했습니다. 하지만 안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일단은 지금까지 뭐 컨텐츠 사업이 뭐 이끌어왔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시 전자결제주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카지노 관련주가 상당히 큰 상승폭을 나타내면서 어느 정도는 지금 또 주도주가 좀 바뀌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건 좀 이따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 안에 좀 보시면 일단은 코스닥 개별주에 대한 흐름 자체는 좀 여전히 좀 유효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IT 부품주죠. IT 부품주도 한번 좀 더 체크를 해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금요일 코스닥 지수는 2거래 연속도 상승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물론 오르긴 했지만 뭐 상승에 대한 의미보다는 낙폭이 좀 줄었다라는 데 의미를 둬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차장님, 지난 금요일장 마감 상황 체크해 볼게요. 네, 마감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 소폭 상승을 했지요. 하지만 네. 좀 그래도 의미를 좀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아무래도 네. 지난번 레벨업이 돼서 1950선에서 1950선 박스권에서 이탈을 해서 2000선 터치를 한 이후에 다시 레벨 다운이 돼서 이제는 다시 1920선까지 밀렸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일단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코스피 전일 대비 소폭 상승했습니다. 0.17포인트 올랐죠. 1933.26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전일 미국이 소폭 하락, 소폭 상승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은 뉴욕 증시와 같이 커플링 현상을 보여주는 이런 모습이 전형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연기금의 투입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이렇게 좀 보여질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번 연기금이 1950선에서 자금을 투입을 했다면 자금을 투입을 하고 2000선 터치를 하면서 이제는 자금 투입보다는 오히려 자금을 빼는 이런 분위기를 보여줬다가 이제는 다시 1920선, 1930선을 터치를 하면서 다시 연기금의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역시나 투신의 매도세가 좀 이어지긴 했지만 투신의 매도 자금이 이제는 어느 정도 끝이 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투신의 매도 자금 역시도 직접 투자 지금 개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펀드 환매 자금이 개인들이 직접 투자로 돌아오는 이런 분위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는 외국인 그리고 기관의 수급이 어느 정도 움직이는가가 가장 큰 관건인데 지금은 지수 자체적으로 매력적인 지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상승폭을 키워갈 만한 충분한 재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의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 소비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소비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이 소비가 늘어나면 역시나 경기는 회복된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코스닥은 뭐 계속 상승을 했죠. 이틀 연속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이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또 다른 또 이런 서로 상반되는 매력을 뭐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그 비슷한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코스피가 상승하면 코스닥이 좀 외면당하고 코스닥이 상승하면
코스피가 애매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역시나 똑같은 모습이지 않을까. 그래서 코스닥이 상승한다는 건 중소형주가 그만큼 좀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코스닥 상승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나 싸이의 효과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코스닥 지난 전일 대비 4.91포인트 상승했지요. 539.869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나 중소형주의 계속적인 상승 분위기, 계속적인 매수 매력 이런 부분 때문에 상승폭을 키워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너무나 중소형주에 몰려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는 중소형주보다는 좀 대형주 위주로, 왜냐하면 외국 자금이 다시 들어오게 되면 대형주 위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연기금 역시도 들어온다면 대형 자금, 대형주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형주, 그리고 이제는 뭐 차가운 날씨가 됐기 때문에 배당주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도 되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예, 코스피 매력적인 지수 구간인 만큼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는 중소형주보다 좀 대형주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자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업종별 흐름도 함께 정리해 주시죠. 네, 업종별 흐름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폭 키워준 업종 역시나 내수 그리고 경기방어주 쪽인 성격을 띈 업종들이 좀 상승폭을 키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의료정밀이나 음식용품, 의약품, 그리고 섬유의복, 그리고 비금속 광물, 역시나 내수의 강한 매력을 느껴지는 의약품이나 섬유의복이나 그리고 음식료업, 특히 음식료업이 많이 올랐습니다. 음식료업은 추가 상승 여력을 더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배당 관련돼서도 음식료업, 그리고 KTNG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배당 관련해서 상당한 매력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지금 인하를 했기 때문에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를 시켰죠. 0.25%포인트. 그래서 금리, 예금에 대한 매력은 좀 떨어진다. 이제는 배당에 대한 매력이 높아진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하락한 업종을 말씀드리면 여전히 운수장비나 건설. 건설업은 금리가 인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인하한 발표 이후에 소폭 상승폭을 보이다가 다시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운수장비나 건설업 뭐 특히 조금 더 하락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가스, 종이목재 순으로 좀 하락세를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 금요일에는 배당 관련해서 내수주 그리고 음식료 관련주가 좀 선방했다라는 말씀을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이 가운데 눈에 띄는 종목이 있었다면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들어볼 텐데요. 이상로 전문위원님, 오늘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예, 먼저 일단 삼성정밀화학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일단 삼성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요, 외국계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죠. 그러면서 좀 신고가를 나타낸 흐름 나타냈고요. 안에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그 전에 지수를 삼성정밀화학의 주가를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줬던 측면이 연기금에서 좀 나타났습니다. 그런 부분 위에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가담이 되면서요, 좋은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주봉상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6만원대 한 번에 변곡점이 한번 발생을 했는데요. 그 부분 자체를 어느 정도는 지금 연기금이 조금 받쳐줬다고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 위에 지금 68,000원대 자리죠. 7만원대 자리를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다시 그 추가적인 상승을 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팁을 한 개 드린다면, 지금 7만원인, 종가가 7만원인데 지금 68,000원에서 7만원 사이에 조금 매수권으로 조금 가담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수급 자체를 한번 보시더라도 거래량 자체를 어느 정도는 전에 있던 거래량을 동반하고 난 다음에 상승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으시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좀 가지고 와봤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종목을 더 본다면 SK케미칼을 좀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의약이라든지 바이오, 제약 업종 같은 경우에는요,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좀 기록을 했었죠. 하지만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폭의 상승세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의 시총이 차지하는 부위증도 있고요. 그래서 중소형 개별주 장세다 보니까 그런 부분 자체가 매수세가 좀 가담이 좀 많이 됐는데요.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이제 지켜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보시더라도 지금은 투신권에 강한 매수세가 조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을 시키겠다는 좀 의지가 좀 보인다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시세를 분출하지 않고 난 다음에 다시금 시세를 분출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꾸준히 괜찮은 종목군 중에 한 개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정밀화학과 SK케미칼 두 종목에 대한 흐름 정리해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업종별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업종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은 싸이의 효과가 계속되고 있어서 역시나 의료정밀 DI가 포함된 의료정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키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뒤로는 오락문화 컴퓨터 서비스 그리고 제약이나 IT 부품 이런 순으로 상승폭을 키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의료정밀은 뭐 의료정밀 자체가 상승을 했다는 게 아니라 의료정밀 내에 들어있는 DI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상승폭을 키웠다 해서 실질적인 상승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락한 업종 살펴드리면 비금속과 인터넷 그리고 운송장비 통신서비스 건설 역시나 건설은 코스닥에서도 이렇게 각광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운송장비 역시도 코스닥 각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금 일주일간 살펴보더라도 건설이나 운송장비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좀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신경 써서 봐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이렇게 코스닥 업종별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이상로 전문위원님, 그 가운데 살펴볼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뭐 플랜티넷이라는 종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플랜티넷 같은 경우에는 저번주에 이제 소개를 해드렸죠. 그 종목인데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강한 상승세가 좀 유입이 됐다고 좀 보시면 좋겠고요. 안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지금은 시장 트렌드가 어느 정도는 변하고 있다는 걸 좀 아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모바일 게임에서 출발해서요. 지금 전자결제로 넘어왔다가 지금 다시 유해 차단 서비스 쪽으로 지금 가는 흐름이 조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고 플랜티넷 같은 경우에는 KT의 지금 유해 정보 차단 서비스를 하고 있죠. 그런 부분 자체가 좀 더 확장될 수 있는 국면이 아닌가 그렇게 좀 시장을 좀 판단하는 것 같고요. 그만큼 좀 강한 상승세가 좀 유입되는 모습 나타났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는 지금 조정이 좀 올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변곡점에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 흐름이고 대신 추가적인 상승은 분명히 가능한 점은 일단 거래량 자체가 신규적인 상당히 큰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3분기 어느 정도 실적 자체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작용이 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고 2분기까지 한번 실적을 보시더라도 매출은 늘어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영업이익 같은 부분은 조금 부족했단 말이죠. 그 부분 자체가 3분기에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YG 엔터테인먼트가 반등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은 장중에 5%까지는 뭐 상승하는 모습 나타냈는데요. 장 마지막에 어느 정도 지금 약보합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시초가에 뭐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만약에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보셔도 됩니다. 장기적으로 보셔도 되고요. 대신에 지금 가격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오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긴 호흡으로 좀 바라보시는 관점이 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컨텐츠 사업 자체가 지금은 추가적인 상승을 분명히 해줘야 되는 구간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조금 더 지켜보시는 흐름이 좋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매매 동향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윤경수 차장님,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들 어떤 종목 사고 팔았나요? 네, 매매 동향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동향,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포스코, 좀 의외로 포스코가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역시나 네. 아무래도 향후 경기가 좋아질 거에 대한 대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전력 그리고 신한지주, 삼성물산, SK이노베이션 순이었고요. 기관의 매수세 가장 큰 NHN 역시나 이쪽 관련돼서는 계속적으로 NHN 상승폭을 계속 키워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그리고 SKC 그리고 CJ제일제당 역시나 음식요업이죠. 그리고 KTNG 좀 전에 말씀드린 경기 방어주 성격 그리고 배당 KTNG였고요. 매도세가 가장 큰 종목은 외국인은 좀 기관이랑 요새 계속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NHN 네. 가장 많이 매도세를 보여줬고 삼성전자와 LG전자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NC소프트 순이었고요. 기관의 매도세가 크게 나온 부분은 현대차 매출이 좀 줄어들었다 이런 내용이었죠. 그리고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물산, LG화학. 삼성 쪽이 우르르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펀드 매도가 계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삼성이 계속적인 매도세로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이어서 코스닥 쪽 매매 동향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로 전문위원님. 네, 일단 코스닥 매수 상위 종목 한번 살펴보시면요. 일단 파라다이스, 그리고 안넥, 그리고 평화전공, 이지, 시젠 같은 종목군이 있겠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 GS홈쇼핑, 플랜티넷, 그리고 시젠, 그리고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군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번 눈여겨보시는 거는 파라다이스가 아니겠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코스닥의 시총을 어느 정도 차지하는 비중을 보시는 게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셀트리온이라든지 아니면 서울반도체 같은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지부진한 흐름입니다. 그러면 시총 자체를 코스닥 지수로 어느 정도 뒷받침될 수 있는 종목군이 가야 되는데요. 지금 중소형 개별 장세죠. 거기에 대해서 파라다이스가 유일하게 어느 정도 시총 자체를 어느 정도 올려주면서 지수 자체를 좀 올리는 힘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만큼 쏠림 현상이 강한 상태죠. 그런 부분 자체가 파라다이스의 추가적인 상승분이 가능할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금요일장 특징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도움 말씀에는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신영증권 영등포 지점의 윤경수 차장이었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입장에서 이슈가 됐던 종목을 찾아보고 자세한 매매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 금요일장에서 시장 대비 강했던 종목 살펴봐 주신다고요. 삼성 정밀화학 흐름 어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수는 이제 61선을 좀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외국계들 매수에 힘입어서 지금 52주 신고가를 좀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에서 지난 9일날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서 공시를 했죠. 삼성정밀화학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한 24개 기업에 대해서 지분율 5% 초과 공시를 했습니다. 그 국민연금 쪽의 어떤 이 매수세, 지속적인 매수세가 이따가 수급을 확인해보겠지만 상당히 좀 눈에 띄는 부분이고 주가를 계속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동사의 어떤 사업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뭐 정밀화학 분야, 전자재료, 일반화학 이러한 사업 구조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정밀화학 같은 경우 지금 국내에서 경쟁 우위에 있는 그런 고부하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전자재료 부분에 있어서도 반도체라든가 LCD 현상에 이러한 재료 같은 걸 생산을 하고 있는데 전자재료 부분에서 약간의 이제 적자를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적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 매출이 계속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주력 제품 같은 경우는 메셀로스라든가 애니코트 이러한 제품들이 있는데 이러한 제품들이 지금 성장을 좀 견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제 삼성전자의 프린터 토너를 공급하는 부분인데 2010년도 5월이었죠. 그때부터 공급을 삼성전자에 시작을 하게 됐었는데요. 그 전에는 일본의 이제 메이저 업체가 좀 독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좀 성장에 대한 부분을 좀 우리가 판단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울산 공장 내 토너 생산 설비를 기존의 연산 500톤에서 2000톤까지도 좀 규모로 4배 정도 되죠. 4배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장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분기에 대한 그 실적적인 부분을 보자면 삼성전자의 신규 대응 그레이드 출시라든가 증설 제품에 대한 어떤 승인 절차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종합 토너 판매 물량이 좀 약간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반기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판매량이 확대가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러한 생산 설비에 대한 확대 부분도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었고요. 신성장 또 동력으로서 2차 전지에 대한 활물질이라든가 세라믹 재료라든가 이러한 또 신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더 추가적인 주가에 좀 좋은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을 보시면 지금 최근에 뭐 기관의 매수에 계속 힘을 입어서 꾸준한 추세적인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수급적인 부분을 좀 확인을 해봐도 이러한 기관의 매수, 특히나 이 연기금의 이 매수가 상당히 좀 눈에 띄는 부분이죠. 이런 기금의 좀 매수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인 그러한 시각으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더 성장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봉에서도 보시면 이러한 직전 고점을 좀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분히 현재 상태에서도 좀 접근이 가능한 여타의 지금 화학업종의 흐름들이 상당히 좋지 못하지만 그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수가를 말씀을 드리면 69,500원에서 7만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8만원, 손절가는 6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정밀화학 대응 전략 살펴봐 드렸는데요.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다음 살펴볼 종목은 잉크테크라는 종목인데요. 네. 전일 이제 노르웨이 연구개발 기업이죠. 썬틀링이라는 기업과 공동 개발한 인쇄 메모리 기술이 2012년 월드 테크놀로지 어워드라는 그러한 시상식에서 올해의 발명품으로 이제 최종 후보로 선정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그 월드 테크놀로지 어워드라는 게 2000년도부터 좀 진행이 됐었던 건데요. 13년 동안 수상한 그런 기업들을 보자면 3M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스카이프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그런 기술력을 좀 인정을 받으면서 수상을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그러한 곳에 최종 후보로 좀 선정이 됐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6곳 중에서 한 곳으로 지금 선정이 돼 있는데 23일 날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다음 주죠. 다음 주 화요일인데 그 전에 좀 그러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지금 인쇄매우리 제품의 양산 설비를 구축을 세계 최초로 지금 성공한 기업이 바로 잉크텍과 아까 말씀드린 노르웨이의 그 썬트뉴이라는 곳인데요. 이런 양사의 기술력을 좀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바로 이런 최종 결과가 지금 타임즈라든가 CNN이라든가 이런 주요 언론에 게재가 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런 기업을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최종 후보에 선정이 된 것도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요. 동사 같은 경우 이제 올해대로 이러한 인쇄매물의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바로 양산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올해부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제품이 출시가 되고 앞으로 이제 실적적인 부분을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실적적인 부분을 보자면 신제품 개발에 따른 또 비용 증가라든가 차입 증가로 인해서 단기 순이익이 2분기 때 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흑자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단기 순이익이 좀 적자로 보여졌지만 이런 하반기 때 뭐 이런 신규 재료 부분이 좀 큰 폭의 성장을 한다면 마진 개선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그런 2년간의 어떤 적자를 보여줬던 부분이 올해 흑자 전환, 순이익 부분에서 흑자 전환 되리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어떤 사업인 잉크 시장 같은 경우도 연간 10% 계속 꾸준하게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우려되는 부분은 지난해 발행한 DW 물량인데요. 그런 신규 인수권 행사가 11월 24일부터 가능합니다. 다음 달인데요. 전환가가 14,971원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주가가 24,000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감안했을 때 지금 산업은행이 한 50%의 워런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 충분히 행사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환 가능 주수가 한 33만 주 이상 되는데요. 전체 발행 주식수의 한 4% 정도 이상 되기 때문에 그러한 오버행 이슈는 좀 존재를 한다. 단기간에 주가가 오르게 되면 그러한 좀 물량 부담 좀 있는 상태라는 부분을 인지한 상태에서 좀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말씀드리면 최근에 지금 장기 평선을 돌파하고 나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 번에 상승을 강한 상승을 보여줬죠. 전일 그러한 이슈에 의해서 거래량도 상당히 유입이 됐고요. 매수가를 말씀드리면 23,500원에서 24,000원, 목표가는 3만원, 손절가는 2만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잉크테크까지 살펴봐 드렸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슈의 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서은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르면 연말부터 같은 아파트 같은 평수라도 로열티인 경우에는 은행에서 돈을 더 빌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죠. 네, 금융감독원은 담보가치 계산 방식을 바꾸는 주택담보대출 담보가치 평가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담보가치를 계산할 때 실제 집값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데요. 한국감정원이 전국 공동주택 가격조사 결과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같은 아파트 내에서도 층수, 전망, 일조량 등에 따라 집값은 8 내지 20%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시중은행 등에서는 담보가치의 이를 반영하지 않고 전체 아파트의 중간 시세로만 담보가치를 산정해 대출 한도를 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포자이 아파트의 경우 사평역 쪽에 가까운 동의 35평형 아파트 매매 가격은 11억 2천만 원이지만 교통이 편리하고 상가가 가까운 동은 12억 5천만 원으로 10%가량 높은데요. 또 층에 따라서도 1층 아파트는 10억 5천만 원가량인 반면 로열층은 11억 5천만 원으로 같은 동네에서도 1억 원가량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담보가치를 산정할 때 이 같은 가격 차이가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새로운 계산 방식과 평가 주기가 도입되면 이른바 로열동, 로열층, 남향 등 선호도가 높아 가격이 중간 시세보다 높은 아파트 소유주는 현재보다 돈을 더 빌릴 수 있습니다. 반면 또 비선호층, 동향 아파트는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금감원의 개선안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담보가치 기준이 변경 되면 현재보다 대출 한도가 늘어나 이익을 보는 사람보다 한도가 줄어서 손해를 보는 사람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뭐 금액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큰 이익도 피해도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네.
이어서 중국 경기의 연착륙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9월 수출 증가율이 예상보다 2배가량 올랐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분석해 주시죠. 네, 중국 경제의 성장 동력인 수출 부문 회생과 당국이 추진해온 대규모 재정 투자 확대책이 맞물리면서 경기가 바닥을 찍고 상승 모멘텀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중국의 수출은 유럽 재정위기 등에 따른 외부 수요 부진으로 지난 7월과 8월 각각 1.0%와 2.7% 증가율에 그쳤는데요. 중국은 내부적으로 올해 8% 성장을 달성한다는 목표 아래 10%의 무역 증가율 목표치를 세워놓은 상태인데 9월 수출 지표가 모처럼 이에 근접한 겁니다. 때마침 중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하듯이 또 위안화 가치도 지난주 후반 일일 변동폭 상한선에 육박하는 초강세를 보였는데요. 12일에는 9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소비, 산업 생산 등 주요 경기 지표들의 회복 사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9월 수출이 반짝 호전됐다고 해서 경기의 추세적 전환으로 판단하기는 힘들다는 게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9월 수출 호조 자체도 계절적 요인에 따른 착시 현상일 뿐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은 중국 정부의 투자 소비 진작책이 9월부터 소비, 산업 생산 등 거시 지표에 반영되면서 경기가 바닥을 확인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오는 18일 발표되는 3분기 경제 성장률과 9월 산업 생산 등의 주요 지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중국 경제의 주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네. 신용카드로 단기 대출을 받는 카드론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카드론을 사용했다가 채무를 갚지 못하는 신용불량자가 최근 3년간 50만 명에 육박했다라고 하죠. 네, 금융감독위원이 7개 전업계 카드사의 자료를 받아서 정호원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결과를 보면요. 카드론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은 지난해 17만 6천 명으로 지난 2010년보다 4만 명이나 더 늘었습니다. 지난해 카드론 신용불량자는 금융위기 이듬해인 2009년 규모를 웃돌았는데요. 2009년 이후 3년 동안 쏟아진 카드론 신용불량자는 48만 8천 명입니다. 이들이 카드사에 갚지 못한 대출금은 2조 5,123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연체 채무는 514만 원입니다. 올 들어 카드론을 포함한 카드 대출 연체율이 상승세인 점을 고려하면 신용불량자 규모와 불량 채권은 이미 50만 명에 3조 원을 넘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신용자가 주로 쓰는 카드 대출 연체율은 현금 서비스가 2010년 말 2.50%에서 올해 6월 말 3.20%로 급등했습니다. 카드론 연체율은 이 기간 2.28%에서 2.59%로 올랐고요. 특히 약탈적 대출이라고 지적을 받고 있는 대출성 리볼빙 제도의 경우에는 이 경우 연체율이 2.23%에서 2.70%로 급등했습니다. 카드론을 갚지 못해서 재산을 경매로 넘긴 사례도 아무래도 늘어날 수밖에 없었겠죠. 지난해 한 해 동안 42.1% 늘었고요. 3년간 경매로 넘어간 금액이 233억 원에 이릅니다. 네, 갈수록 낮아지는 금리에 높은 물가 상승률과 세금 부담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4% 예금 비중이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고요.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금리 4% 정기예금이 10개 중에 3개 꼴에 불과했는데요. 아무래도 좀 지난 7월에도 기준금리 한 차례 인하했고 또 이번 달에 또 인하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3% 예금 상품마저도 찾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아무래도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것이다 이런 지적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뭐 아무래도 뭐 좀 세금 혜택을 좀 찾을 수 있는 상품들 그리고 좀 틈새 실물 상품들 좀 주목해야 된다 이런 조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8년 만에 부활한 비과세 재형 저축이나 뭐 이밖에 장기 펀드 또 주택 청약 종합 저축 같은 상품들 좀 이용해 볼 만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서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